최고의 싱어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오늘, 아, 정말 눈이 많이 와서 여기 오신 분들은 목숨 걸고 오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일 없는데 이런 날 밖에 운전하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정말 예, 감사한 분들 정말 아, 이 백퇴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늘 와주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어, 연말 마지막 날 행사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다몇 개씩 겹쳐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고 어, 여기 오겠다고 예약한 분들 다 왔으면은 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뻔했는데 아, 확실히 백트에 되는 원장님이 하나님 맞은 것 같아요. 아,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네. 알아서 어, 쉬어야 될때 되면 환자 쫙 빼줘요. <laughs>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보내주시고, 아이 리듬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아, 하나님이 백트에 되는... 아, 정말 운영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오늘 아, 이집 아, 집을 아주 짧게 얘기를 했는데 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에, 일인데 에, 그냥 집 장사 하려면 지금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뭐그 정도 흐름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걸어 갑니다. 그래서, 기도로 지어진 집,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2023년, 개미오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그러지요. 어,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아쉽게도 이제 몇 시간 뒤면 떠나갑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네, 세상은 또 옵니다. 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이제 떠오릅니다. 한해를 보내고 한해를 맞이하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맞이하면 또, 그냥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해를 보내고 한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까? 저는 이 시점이야말로 뒤를 보고 그리고 또 앞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빼먹는 게 있는데 또 어디를 보면서 달려가야 되겠어요? 위를 보면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자,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인생의 마라톤을 좀 해야 되는지 같이 소리 앞에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여.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저는 이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요 밑줄 근세 구절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뒤에 모든 것들을 한번 바라보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또 보낼 건 보내버리고, 과거에 묻혀서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한 번은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앞에 있는 것.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또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딱 하나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모든 걸 놓쳤을지라도, 이거 하나만 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설명될 수 있고, 이거 하나면 넉넉하다. 그 하나를 찾는 자들은 미션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년 1년 동안 나는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잘라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가 1월 1일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정말 기도하면서 내년도에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오늘 이 저녁에 좀 생각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시간 남으면 다른 것도 하고 그리고 사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꼭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그분을 꼭 바라보시고 2024년도는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간 수많은 날들 중에서 가장 멋진 한 해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은 좀 뒤를 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일 저도 종종 합니다. 한 번도 예외 없어요. 열심히 뛴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아쉬운 게 있고,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수없이, 수없이 넘어진 발자국들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도 계속 부둥기안고 살아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뒤를 돌아다 보면 골고다운 덕에 십자가가 몇 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세 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못됐는지 평생 못된짓만 하고 마지막까지도 회개해도 회개도 하지 아니하는 그 강팍한 강도의 모습이 자꾸 보여요. 내 모습이 저 강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갔으면 그 무거운 마음, 죄책감으로 평생 시달리면서 살수 있었겠지만 그 과거에 그 강팍한 강도 못지 않은 잘못 걸어간 수많은 발자국들이 보이지만 그 죄책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붉은 죄를 주홍처럼 쳤을지라도 그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지나간 일년 아니 더 멀리 과거의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강박한 강도와 같은 내 모습이 보이거든 그 죄책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눈처럼 양털처럼 희약해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슴에 가득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수 있었을까? 정말 예수 믿기 너무 잘했다. 가장 무거운 마음을 가졌었지만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을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제 2023년도 그렇게 한번 마무리 지으시고 2024년도 앞을 한번 바라보시고,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말고. 저는 제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개는 못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딱 하나만 선택하면 시간은 모르겠어요. 1년에 끝날지, 10년에 끝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하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뭘 바라보고 달릴까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앞을 바라보면은 저는 또 한편에 서 있는 회개한 강도가 내 모습 같이 느껴져요. 그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용서를 받았어요. 그때 그 회개한 강도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피는 점점점 빠져나갑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믿음을 가졌어요. 지금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계속 빠지는데, 한시간 뒤에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다행히 잘 살아왔는데, 내년도에도 10년 뒤에도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 한번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누구일지라도, 미래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울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잘 될까?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괜찮았을지라도, 미래까지 내가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고, 이대로 끝까지 갈수 있을까? 불안에 떠는 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가 거기에 나도 십자가를 걸쳐 놔 봅니다. 내가 혼자 괜찮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거든.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 불안한 내 마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거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t r u 진실로 말하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오직 십자가만이 그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앞으로 1년 동안도 물시험, 불시험, 사망에서 밀려올 것입니다. 사람인데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팡이 삼아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시 누구 것이나." 내것이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보잘 것 없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알아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지 않을까. 오직 그 믿음 하나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종종 외줄을 띄워 놓고 거기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콜코드라고 하는 유명한 외줄타기 선수가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외줄을 타고 건너가겠다."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막 믿는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걸어가는 건 심심하니까 내 어깨 위에 한 사람을 더 올리고 걸어가겠다. 그랬더니 막 박수가 어때요? 확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이 날아갈 정도로 박수를 쳐요. 그래서 그러면 내 어깨 위에 올라갈 사람 하나 나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고개를 숙여 눈 마주치면 꼭 시키더라고요. 고개를 숙여 요즘 막미십니다 악센트 잘르면서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악센트만 잘르면다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전부 다올라타봐 그러면 고개 숙이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진짜 믿는 겁니까?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믿는 신앙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줄타기 선수를 가장 잘 아는 그 매니저가 어깨 위에 올라타려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갔는데 중간에는 이게 흔들리는 폭이 더 커요. 아, 이게 막 갈수록 더 흔들려. 아이고 잘못 탔네. 타지 말 걸. 그렇게 불안해야 할 때입니까? 분명히 흔들리는 건더 세질진 모르지만 아예 출발을 하지 말든가. 했으면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뭐 하는 것이 최고입니까? 그냥 꽉더꼭 잡는 것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조금만 흔들리면 괜히 믿나? 그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흔들리면 흔들수록, 흔들릴수록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는 더꽉 잡고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불안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잡아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십자가 믿고 흔들림 없이, 흔들릴 건덕지 나오면 더 강하게 믿고, 더 강하게 붙잡고, 앞으로 1년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디도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의 모든 죄다 용서 받았고, 미래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런 사람도 현재 애매하게 오해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막. 이게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럴 때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그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과 같은 의인도 받는 환란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듣지도 않은 일막 했다고 얘기하고 그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나 그때 아무 죄 없이 핍박받는 그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양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 끝까지 짊어진 것처럼 그 가운데 십자가 우리도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피 흘리면서 희생당하고 끝 까지 십자가 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아파도 짊어지자 사실은 최고의 기쁨은 이 가운데 십자가를 체험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신자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함이니라. 억울하게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묵묵히 그 십자가 짊어지셨던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를 감히 우리도 짊어지게 해달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승리의 부활을 체험한 것처럼 그 십자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멸시 당하고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그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면 예수님처럼 같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었더니 예수님처럼 똑같이 진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 있는 신앙이고 이게 살아 있는 십자가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 하늘에서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 위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가장 멋지게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찾아도 찾아도 없어서 합성하느라고 한참 수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뒷골목을 걸어가는데 전봇대 밑에 쓸만한 전기선이 한타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어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가지가면 쓸만하겠는데. 근데 내 것이 아니니까 가지가는 걸 누가 보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좌측도 보고 우측도 보고 상 망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 그래도 이거 가지가 다 들키면 어떡하나. 또 전후 좌우를 다 봐도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딱 들고서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야 이놈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서 어디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진 만드느라고 제가 힘들었다니까요. 합성을 세 가지나 넣어가지고 하느라고. 다 봤는데 어디를 안 봤어? 위를 안 봤어. 위를 안 봤어. 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어? 전후, 좌우, 치밀하게 바라보는데 위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마지막 날, 그 기록에 의해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쏙쏙 들어가는 느낌하고 여기서 톡톡 튀어나오는 느낌이 다르죠. 아이, 말씀이 톡톡 튀어나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약하게 해서 그런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더 열심히 한 것만큼 튀어, 더 강하게 튀어나오네. 그 다음 주에는 다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더 강하게 튀어나오네. 아, 이게 도대체 웬일이지. 3개월을 제가 헤맸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아니, 뭐지? 이게 왜, 왜 이러지? 안, 아 나중에는 튀어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가증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때 그 심정은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 뒤에, 그분들이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는지를 알게 됐어요. 연말에 누가 장로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깡패 출신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집사까지는 줬어요. 깡패 생활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 차를 딱 앞질러 가면은 이 사람은 막딱 세대를 밟아가지고 기어이 그 차를 앞질러 가가지고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돌멩이를 들고서는 막 욕이란 욕은다 하면서 막 난리 난리를 치는데 그 뒷차들이 막 기다리고 그래요. 제가 시내에서 그런 모습을 두 번을 봤어요. 근데 나만 본게 아니더라고. 제 속마음으로는 "아, 저런 사람이 교회 장로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래도 말은 안 했어요. 이 사람 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고, 그냥 꾹꾹 참아가면서 사회만 봤습니다. 그런데 뭐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 안 된대네. 그래서 안 됐어요. 발표를 했죠 장로 이름에 이 사람이 없어요 아 이분이 얼굴이 이그러지는 게 보여요 야 고생 좀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마지막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더니 없어 가고 그래서 나가다가 그분이 앉아있던 의자를 보니까 쪽지 하나가 나오는데 양일권이 너 어디 두고 보자. 아, 이런 쪽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봐주려고? 그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3개월 뒤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좀 다져진 사람들은 안될것 같으니까, 초신자만, 초신자만 저보다 방문을 더 열심히 다녔더라. 그러면서 암흑의 젊은 여집사 집에 딱 지나가는데, 그집 그집 앞에 제 차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담장 너머로 봤더니, 늘 방에 그 젊은 여집사 신발 한 켤레 있고, 양일권이 신발 딱두 켤레 밖에 없더래요. 문은 닫혀 있었대. 대낮에 둘이 뭐 했겠느냐. 이러고 다녔,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세게 하면 할수록 더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저렇게 쳐다보는지 몰랐을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그런 눈빛이었어? 하고 알고 나서는, 아, 당상에쓸 수가 없겠어요. 못 쓰겠어요. 진짜 땅으로 꺼지든지 하늘로 증발 내버리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 어떻게 해, 해볼 겨를이 없어. 어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도 아니고 막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들이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심판자다. 내가 너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네가 왜 이러고 있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이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심판자다. 내가 괜찮되는데, 네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 음성이 마음 속에 들리는데. 그한 마디가 들리는 순간 모든 무거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심판자가 괜찮대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 차고 넘치는 힘으로 재생에. 짱 열정적으로 뭐라고 쳐다보든 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그렇게 쳐다본 사람은 악수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든 뭐하든 손 뿌리치면 가서 또 잡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모든 사실들이 스스로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다 밝혀지니까 가장 어렵게 했었던 사람이 가장 미안해하고 나중에 가장 친한 친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뒤로 수십 년이 지나서 36 대학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아 멋지게 생긴 젊은 목사님이 한번 딱 오더니 인사를 해. 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개 집사 아들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이름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때 가장 어렵게 한그 집사의 아들이었어요.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런저런 소리에 쉽쓸려서 잘못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도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초신자였는데 그 아들을 훌륭한 목회자로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송 구영신의 밤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뒤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2024년도 정말 멋있게 첫 발걸음을 뛸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